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백벌은 한국전쟁 이후 1954년에 바로 옆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함께 형성된 곳이에요. 그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죠. 뭐 이불집, 클럽, 약국, 미용실, 기타 등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게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이렇게 밀집이 되면서 마을이 형성된 그 일종의 정착촌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우선은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 경제활동이 되게 어려워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는 백벌 보관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요. 이곳은 본래는 그 미군 전용 바였어요. 2017년까지 이렇게 운영되던 곳이었고, 여기 이곳을 이제 제가 지난 2021년 7월에 이곳을 이제 문화예술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분들과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제 개인 작업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면서 뭔가 이 지역에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 굉장히 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좀 제가 느끼게 됐어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거점 공간으로서 조금 더 지속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 문을 열고 난 이후에 그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 이제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미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곳에 이제 많이 오셨었고요. 지금 현재는 생생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네 분의 예술 작가가 이 지역민이랑 땅을 이루어 가지고 예술가의 작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작업도 아닌 그러니까 이 예술가와 주민이 같이 이렇게 이제 교집합돼서 새로운 어떤 그런 예술의 과정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과 만나는 그 예술가들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약한달 동안 이곳에서 이제 전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그 뜨개질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어떤 그 취미거리를 중심으로 같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그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전시도 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공간에서 그 주민분들이 이제 주체가 될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숙제이고요. 이렇게 이 주민분들에게도 새롭게 이제 좀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술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미군 장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마을에 왜 이렇게 큰 장벽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가? 그거조차도 장벽이 경계가 익숙화됐다 보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한 발만 디디면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어야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이 지역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경계의 장소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동네 이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백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서 지금 아파트들도 그렇잖아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이제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그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도시의 변화 속에서 이 빼벌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도시적 속성을 이렇게 좀 들춰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팽창하는 어떤 그런 이 도심 속에서 조금 뭔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의 모습, 마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좀 실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실 수 있는 예술가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을 좀 저는 사실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더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